안녕하세요. 금빛 데디입니다. 뭐가 좀 난잡하죠? 네, 아직 저도 제 기체들을 계속 세팅하고 수정하고 예, 뭐 체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은 상태에서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온 이유는 오늘은 콘덴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콘덴서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콘덴서죠. 예. 이게 오늘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어떤 전문가적 지식을 베이스로 하는 콘덴서 정보를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에 어떤 콘덴서를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좋은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걸 씀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콘덴서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요. 예,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면 팔수록 어렵고 예, 뭐 페러신이 마이크로 페러신이 쿨러 쿨롱 뭐 피코페럿 예,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 전기를 공부하긴 했었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라.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왜 필요한지를 좀 이해하고 어디에 달면 좋고 어떤 걸 선택하면 좋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줌을 해놓고 네,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아직 제가 세팅을 마무리하지 못한 네, 벡터 아니요 아스트로 트루엑스입니다. 일단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모터가 아직 새거가 안 왔어요. 네,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 옆에 여기 지금 보면 뚱뚱하게 뭐가 두개 달려있죠. 예, 네, 콘덴서입니다. 예, 파나소닉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 예, 25볼트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 두 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걸 두 개를 왜 달았냐면,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안테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안테나를 통해갖고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봐야 되는데, 이 비디오 신호가 제대로 안 와요, 저한테. 예, 제대로 안 와서 제가, 뭐지? 요거를, 감소시키고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드론에서 콘덴서를 쓰면 좋은 점은 영상 송신기와 카메라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여준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쓰는 이유는 그래요. 노이즈는 왜 발생하냐라는 문제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를 여기 이제 커넥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서 PDB나 FC, 변속기에서 돌고 다시 그 신호가, 그리고 그시 돌면서 전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모터를 돌리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처음에 쓰면 16.8V, 4셀 기준으로 16.8V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로틀을 순간적으로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전압 강화가 쫙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끌었으니까 전류량도 같이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전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호가 전기가 팡팡 튀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죠. 전기와 전류 이렇게 해서 흘리면 어때요? 전기가 흐르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전압 강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기장이 커져요. 고압전선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전기적인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서 신호가 출렁출렁,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때 출렁출렁 할때 생기는 이 회로안과 이 전선들 사이에 생기는 전압 차이, 전압 강하나 전압 차이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얘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영상 송신기가 일정한 출력으로 전기를 쏴줘야 되는데, 전기를 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일정한 출력을 쏴주, 전압이, 예,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폭이 생겨서 생기는 노이즈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오는 전류값이 일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뺑뺑 돌때 생기는 노이즈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이제, 저주파, 고주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얘는 저주파예요. 그리고 용량이 큰 만큼 느려요. 그리고 뭐,
또 속도가 고주파 노이즈도 있는데, 고주파 노이즈는 세라믹 콘덴서라 그래갖고서 되게 작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걔는 용량이 작은 대신 되게 빨라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얘는 그런 저주파 노이즈들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잘 가게 해줘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좀 FC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메가헤르츠 대 신호가 있고 킬로헤르츠 대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수기 자체는 기가헤르츠 대 신호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 이 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영상 신호는 기가헤르츠가 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대역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낮은 대역에서 왔다 갔다 보니까 자기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전기 회로, 아 저기 다 전기가 도는 회로니까, 전류값이 변하는 거니까 얘를 다 넣어주면서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전류량이나 전압 용량에 따라서 용량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뭐 보통 로우 ESR이라는 그런 콘덴서를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그 로우 ESR에 해당하는 FM 콘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CEFM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뭐 FR 콘덴서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용량이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저는 지금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35A짜리인데 2000짜리 두 개를 달아놨어요. 1000짜리 두 개를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직접 이 FCA 아니요 변속기에 물려 있는 이 배터리 선에 굉장히 많은 선을 물려놨습니다. 그러니까 FC로 올라가는 전원, 그 다음에 두 개의 LED, 그리고 두 개의 LED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원 전기를 뽑아먹는 게 많다 보고, 그거의 출렁임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1000짜리 두 개를 물려놨더니 신호가 굉장히 깨끗하게 잡혀요. 저는 지금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어떤 FC나 변속기 타입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달아놨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자주 보여드리는 벡터는 여기에 330짜리가 달려 있습니다. 330짜리가 이렇게 한 변속기마다 한 개씩 달려 있고, 원래 여기에다 1000짜리 전원 연결하는 쪽에다 1000짜리를 밑에 하나 넣어놨는데 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지금 마텍 F4AIO인데, F405AIO인데, 얘는 생각보다 그런 출렁임이나 변화가 적어서 일단 빼놓은 상태고, 이렇게 달아서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위치, 아스트로 스위치입니다. 아스트로 스위치에 하비윙 40A짜리 변속기와 얘 달아놨는데, 얘는 이걸 하나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물리는 선 혹은 전기를 끌어 쓰는 양 이런 거에 맞춰 갖고서 요걸 한개 쓸지 두개 쓸지, 하나 달아서 효과가 없으면 선을 길게 따서 저처럼 굵은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게어 16AWG짜리 선이거든요. 16AWG짜리 전선, 실리콘 전선 두 개를 해서 조금 길게 빼놨습니다. 요 부분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콘덴서랑 전선이 물리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해서 딱 물리게 해놓고, 요렇게 뽑아주시면 긴 거,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거를 두 개씩 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쓰면 뭐가 좋냐? 영상이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전기가 출렁출렁해서 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얘네 둘이서 잡아주니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 전류와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신호가 팡팡팡 뛰거나 이런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에어봇에서 캐퍼시터가 잔뜩 달린, 그러니까 캐퍼시터가 콘덴서예요. 뭐 같은 거예요. 캐퍼시터 콘덴서가 잔뜩 달린 보드를 내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써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요것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콘덴서를 쓰는 거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드론 레이서들이 써서 효과를 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써서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용량이 큰 대용량, 그러니까 40A, 30A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 기기 달아놓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런캠 스플릿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죠. 런캠 스플릿이 달려 있고 뭐 LED가 달려, 지금 여기는 LED가 없습니다만 런캠 스플릿이 달려 있고 이제 저 전기를 많이 쓰는 그 영수기가 달려 있고 혹은 뭐 여기는 뭐 영수기와 뭐 LED와 같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용량이라든지 들어가는 그 전압 배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딱히 이거 쓰시면 됩니다. 1000짜리 쓰시면 됩니다. 20,000짜리 쓰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쓰는 변속기 용량도 모르고 변속기에 그 어떤 그 부가적인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4인원이다 그러면 1000짜리 하나 혹은 4개짜리 그 변속기 쪽에다 하나씩 하나씩 달아서 쓰신다 그러면은 뭐 굳이 주거보다 작은 거한 470짜리 하나 이렇게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그거보다 그래도 뭔가 영수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출렁출렁 한다 그러면 바꿔주시면 돼요. 용량이 큰 걸로 하나씩 바꿔서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콘덴서 한 개에 뭐 비싼 거는 7,000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700원, 300원 뭐 싸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10개 사도 얼마 안 하니까 갖춰놓고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용량을 바꿔가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용량이 크면 전압이 변동하는 폭을 더 폭넓게 잡아준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핸들링 가능한 전압은 어차피 우리는 16.8V 전압은 그냥 꼭 언저리에요. 그래서 한 25V짜리 쓰시면 되고 여기 페럿 용량, 마이크로 페럿 용량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이즈 신호를 잡아주기 위해서 LC 필터라는 걸 써요. LC 필터라는 거 보면은 뭐냐면 앞쪽에다가 이제 전기 들어갈 때그 신호 똑같이 콘덴서처럼 잡아주면서 자기장 코일 하나 더 감아갖고 자기 유도를 통해 갖고서 이제 신호의 노이즈를 잡아주는 뭐 그런 저주파 고주파 노이즈 잡아주는 그런 건데 그걸 쓰면 이거에 따라서 뭐 이제 전기 들어왔는데 변속기마다 하나씩 달아줘서 쓸 수도 없고 그냥 영수기 앞에 하나 달아서 쓰거나 그렇게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겁니다. 콘덴서가. 걔는 한 개에 뭐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죠. 네. 근데 얘는 뭐 1,000원도 안 하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서 콘덴서를 사용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 같은 걸 세팅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저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100% 제가 세팅하는 기체랑 같다고. 그리고 제가 세팅하는 기체가 100% 옳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기체를 여러 가지로 실험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쓰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0%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팅하시는 기체가 제가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이제 잠깐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로 댓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압 변동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 저주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얘가 잡아준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콘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다는 게 15분이 다 됐네요. 늘 말이 많은 금빛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